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아크테릭스의 노반 니발리스 GTX에 대한 상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.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다른 컬러가 있어요. 약간 뭐라고 불러야 될까? 노란 계열의 살색 같은 컬러가 있는데 한국에는 검정색만 들어와 있고요. 신발은 제가 285랑 290둘 다를 주문을 해서 신어봤는데요. 제 발은 285에 투이가 맞거든요. 근데 이제 285를 신으니까 오른쪽이 약간 불편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290을 신기로 했습니다. 크게 길이는 차이가 나지 않고요. 조금 볼 부분이 차이가 나서 290을 신기로 했고요. 이 보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뭐라 불럴까요? 보아 다이얼은 아니지만 보아 다이얼 같은 메커니즘으로 발을 꽉 잡아주는 이런 끈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밖에는 이 외부의 눈이나 비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그 덮어주는 덮개가 있어요. 그냥 신발 위에 이런 덮개가 하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이제 베타 1T 재킷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커버가 없어도 지퍼만으로도 이 외부 빗물을 유입 막아주는 게 아크테릭스의 그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. 얘네들 지퍼에. 그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막아줄 걸로 보이고요.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꿈치에 보이시나요? 이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. 손잡이. 예, 여기에 손잡이 있거든요. 잘안 보이나? 예, 이렇게 벗기면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. 이걸로 신발 뒤축을 이렇게 잘 끼워야 되고요. 안 그러면 여기 걸리고요. 예, 그 다음에 이렇게 발목을 올려가지고, 뭐랄까, 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 가격은 정가가 37만 원이고요. 예, 고어텍스 버전이고요. 이거 위에 더 상위급이 있거든요. 예, 걔를 좀 사고 싶긴 했는데 걔는 사이즈가 285까지밖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사봤고요. 이게 안에 내피 미드 솔인가? 그게 비브람 뭐 라이트웨이트라고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아웃솔은 비브람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기존의 GTX 시리즈, 뭐 에어리스 GTX 있잖아요, FL2. 그 제품은 이제 아웃솔은 똑같이 비브람 아웃솔인데 미드가 얘처럼 뭐 비브람 그 라이트가 아니에요. 네, 그 차이가 있고요. 여기 보면 태그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. 이제 아크테릭스 로고 있고 고어텍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비브람 라이트 베이스라고 하는 이 태그예요. 이건 전 처음 듣거든요. 찾아볼 예정이고요. 네, 여기 어느 위치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거 좀 살펴볼 것 같고요. 네, 이상으로 또 많이 신어보고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